젊은 연인들 전주 부분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맨 위에 줄 3 포지션 솔, 5분 줄은 라, 2 포지션은 시, 솔, 라, 시. 개명은 이 솔라시 부분만 알면은 전체를 칠 수가 있겠습니다. 솔라시 하고 이제 시를 잡으면서 5, 3, 2, 1, 2, 3. 저기 이제 슬로우라 리듬의 기본 두 박자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에서 5, 3, 2, 1, 2, 3번 줄을 칠 때 손을 떼버려야죠. 떼버려야 2만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만에서는 6, 3, 2, 1, 2까지만 치고 3을 치지 말고 맨 위에 솔을 쳐야 됩니다. 6, 3, 2, 1, 2, 맨 위에 솔. 6, 3, 2, 1, 2, 솔. 여기까지 보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마디는 A 마이너가 있습니다. A 마이너도 처음 A 마이너는 5, 3, 2, 2를 치고 3을 치지 말고 5분 줄 라를 다시 한 번 더 칩니다. 5, 3, 2, 1, 2, 5. A마이너 첫 부분이 5, 3, 2, 1, 2, 3이 아니라 5를 치는 거죠. 5, 3, 2, 1, 2, 5. 두 번째 부분은 또 5, 3, 2, 그 다음에 1을 치고 나서 5분 줄에 라, 6분 줄에 솔을 치는 겁니다. 다시 보면은 5, 3, 2, 1, 5, 3, 2, 1, 한 번씩 내려갔죠. 5, 3, 2, 1, 라, 솔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A마이너 부분을 다시 보면은 첫 부분은 5, 3, 2, 1, 2, 5, 다시 5, 3, 2, 1, 라, 솔. 그 다음 F를 잡으면서 6, 3이 들어가는데 먼저 집게손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쳐야 됩니다. 6하고 그 다음 이 손들이 동시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어려운 분이라면 6, 3 이렇게만 들어가도 우선은 가능합니다. 이렇게 안 들어가도 6, 3, 2, 1, 2, 3 이 두 손이 안 들어가도 우선은 칠 수 있죠. 하지만 6하고 3이 들어갈 때 오른손 3분 줄이 들어갈 때 이 손이 같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 3, 2, 1, 2, 3. 그 다음에 6, 3, 2를 한 번 더 칩니다. 한 박이죠. 이게 또 세 번째 박자가 되겠습니다. 6, 3, 2, 1, 2, 3. 6, 3, 2. 그 다음에 F샵이 나옵니다. 이 세 손이 그대로 한 칸을 이렇게 당겨주죠. 자기 몸쪽으로 당겨주고 6, 3, 2를 치면 좋겠습니다. 6, 3, 2. 이게 한 박입니다. 그러니까 F에서 6, 3, 2, 1, 2, 3 쳤고 6, 3, 2, 6, 3,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G7 넘어갑니다. 6, 3, 2, 1, 2, 3 6, 3, 2까지 칩니다. 6, 3, 2까지 치고 솔라시를 치게 되죠. 다시 보면은 G7에서 6, 3, 2, 1, 2, 3 그 다음 6, 3, 2를 치고 그 다음에 개명이 솔라시가 나옵니다. 솔라시를 친다는 거죠. 도돌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위에 줄 C 코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줄 첫 번째 마디를 지나서 다음 부분입니다. C 코드입니다. C, F, C. 그 다음 마지막 부분 G7이죠. 6, 3, 2를 치고, 6, 3, 2를 치고,
솔라시를 칩니다. 6-3-2 6-3-2 솔라시 바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C 들어가면서 다정하여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이 전주 부분하고 간주 부분은 사실은 거의 비슷합니다. 간주에서는 지금 31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C가 있고 C7이 있습니다. C7부터 이제 간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거기는 솔라 솔라시라는 개명이 있습니다. 솔라 솔라시 밑에서 세 번째 줄 첫 번째 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솔라 솔라시 솔라 솔라시 그리고 이제 전주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 전주 부분과 간주 부분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젊은 연인들 간주 부분에서 멜로디 치는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치는 곳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5 패턴이 되겠습니다. 5 패턴. 5 패턴에서 음계는 3번 줄부터 도레미 파솔라 시도가 되겠습니다. 도시라 솔파 미레도. 바로 옆에는 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명을 어떤 부분을 치냐면은 이 노래의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럼 다섯 번째 줄까지 이제 개명이 되겠습니다. 즉, 이 부분 멜로디를 치면은 간주를 할 때 그대로 반주를 하고 있어도 이게 딱 맞아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 그래서 처음에 이제 다정한 연인이 이제 손에 손잡고 들어가는데 개명이 이제 도도도입니다. 도가 시작되죠. 낮은 도 이도가 아니라 한 옥타브로 올려서 치게 되는 거죠. 요도를 치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서 조금 이제 아래서 끌고 옵니다. 솔은 이제 4번 손가락이죠. 도레미파솔 여기가 소리죠. 도도도도솔솔 도도도도솔솔 그 다음에 솔라 라는 맨 밑에 줄 이제 5포지션이 되겠습니다. 솔라 그 다음에 미미 이제 라라는 개명이 나오네요. 라 낙원 원자에서 라라는 개명이 나오는데 레위가 라가 되겠습니다. 레위에 음지를 치는 거예요. 음지가 오른손 음지가 칩니다. 다시 미를 치죠. 솔라 미미 라미 이 음지가 라 하고 미는 다시 중지가 치면 됩니다. 이때 미를 떼고 떼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개명은 없지만 미미레도 미미레도 이런 개명을 좀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미미레도 그 다음에 다시 도도도 그 다음에 파미레 파미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줄도 늘어가죠. 또 역시 시작하는 부분 똑같습니다. 도도도도 솔솔 파미레 파미레 우리를이죠. 파미레 아까 말씀드렸던 시 부분입니다. 이기죠. 한칸 물러나서 시시도 부르네 할 때 시시도 하고 이제 물론 안 넣어도 되지만 도레미 파 파미레도 이 부분을 넣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시도 도레미 파 파미레도 시 시도 당겨옵니다. 이렇게 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베이스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이제 세 번째 줄 마지막 세 번째 줄 두 번째 줄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A 마이너로 가다가 라솔, G7 가다가 솔라시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부분 있죠. 개명 치는 거는 A 마이너 부분과 G7만 치시면 되겠습니다. A 마이너에서는 5, 3, 2, 1, 2, 3, 5, 3, 2, 1까지 칩니다. 아까 전주 이제 부분 할 때랑 같죠. 5, 3, 2, 1까지 치고 라솔 들어갑니다. 반주를 하다가 그리 들어간 거죠. 5, 3, 2, 라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 G7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6, 3, 2, 1, 2, 3, 6, 3, 2까지 칩니다. 6, 3, 2까지만 치고 솔라시 들어갑니다. 즉, 이제 세 번째 줄, 두 번째 마디 A 마이너, 세 번째 줄, 마지막 마디 G7의 솔라시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는데 A 마이너와 G7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30페이지의 다섯 번째 줄 마지막 부분에 G7 부분에 시라 솔라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빠지고 시라 솔라시라는 부분이 조그맣게 악보가 그려져 있는데 이때는 시를 앞으로 그냥 당겨서 시라 솔라시 치면 좋겠습니다. 박자 맞추기가 바로 시를 먼저 치고 시라 솔라시 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바로 이렇게 치면 좋겠습니다. 5, 3, 2, 1, 2, 3, 시라 솔라시 하고 다시 원래대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